말씀은 나중에 하셔요. 지금은 일단 몸 좀 녹이시고 푹 주무시고 저 샌내가 뜨끈한 꿀물이라도 타올 테니. 어메메메. 아니 이게 이것이 여기가 어디라고? 다녀오셨습니까? 이 사람이 어딜 함부로 지맘대로. 아유 이걸 어쩌지? 아가씨 저걸 저 인간을 어쩔까요? 예? 사람들을 불러서 쫓아내든지 잡아먹든지 하겠구나. 이건 제가 태우겠습니다. 어미, 어미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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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새 기다렸습니다. 아침까지 안 돌아오시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찾을 생각이었습니다. 무례하고 방지하기 이를 데 없군. 혼인도 하지 않은 사내를 따라 밤도망을 치려던 아가씨가 하실 말씀이 아니군요.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, 아가씨 같은 분이. 제게는 빙벽에 걸린 꽃 같으신 분이 그런 놈을 따라가 무슨 곤욕을 치를지 알고 계셨습니까? 시월아, 사람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니? 간밤엔 아가씨가 걱정이 돼서 찾아왔었습니다.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신 걸 보니 이미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. 모르셨습니까? 대감마님께서 아가씨를 제자비로 올리고자 하신다는 거. 그게 무슨...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. 한 가지 여쭙기 위해서요. 아가씨가 그런 자리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니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되겠군요.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건 확실히 높고 귀한 자리가 아닌 모양입니다. 알고 싶은 걸 알았다면 이만 물러가시게. 그렇다 하더라도 아가씨가 재영이 같은 놈의 뒤를 따르게 자시하지 않겠습니다. 앞으로 어젯밤처럼 자유로이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. 이보게. 나는 그대의 아우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야. 내 마음은 이미 그리 할 수밖에 없어. 그대는 형으로서 우리를 지켜봐 줄 수는 없겠나? 아가씨께서 전에 가르쳐 주셨지요.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마는 것은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. 과연 그런 것이더군요.